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오디오 문제 해결이 됐겠죠? 네. 예. 인도에는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 모양입니다. 여기가 인도냐? 그렇죠. 전 전기 나가고. 네, This is India. 이게 인도 스타일이야. 막.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인도의 명문대 교수님도 한국 집을 못 살 만큼 한국 집값은 비싸다. 작년 뭐 재작년까지는 많이 올랐는데. 자, 아내가 어디 나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데요. 네. 인도 교수 월급은 정말 낮습니다. 정말 낮다고요? 저희 학생들이 이번에 졸업을 하면서 네. 졸업 전에 100% 취업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졸업생들 연봉의 중앙값이 지금 우리 돈으로 5,800만 원이에요. 저희 학교 졸업생이. 학교 졸업생들은 네. 인도에서 취업하는데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많이 낮아요. 뭐 더 낮다고요? 많이 낮아요. 왜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오. 1960년대부터 그 인도 정부 보고서나 이런 데 계속 나와요. 너희들 교수 월급 이따위로 줘서는 교수 못 뽑는다. 이게. 교수가 전체적으로 월급이 낮군요. 맞아요. 인도는. 네네, 그러면 인도에서는 공부 잘한 사람이 교수 안 합니까? 인도 애들이 아까 잠깐 그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그랬잖아요. 예. 딱 보면 지금 경영학계나 경제학계에 보면 인도인 훈련 학자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한 10년 전 정도부터 해가지고 대학원에 안 와요. 근데 그거 좀 이상하네요. 인도는 굉장히 교육에 신경 많이 쓰는 나라고 우리나라처럼 네네. 입시도 치열한 나라고 네네네. 그래서 하여튼 인재로 IT로 잘 키워가지고 먹고 살겠다 그런 전략이 분명하잖아요. 네. 근데 왜 교육에 먹고 살려면 아주 좋은 학부까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취직 좋은데 하니까 네. 아, 학부 이상은 네. 굳이 필요가 없군요. 그렇죠. 아, 대학원 중심 사회 이런 거 전혀 아니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다음 주 얘기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네. 여성 취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취업률만 낮은 게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글로벌 뭐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 70%까지 가기도 하고요. 노동시장 참여율이. 예. 근데 인도는 한 50% 뭐 데이터에 따라 40%도 나오거든요. 예. 그 이유가 여성들의 그 취업, 그러니까 labor force participation, 그 취업 시장 참여율이 네. 노동 시장 참여율 네. 아주 작게 보는 데는 15%. 네. 많이 봐도 25%. 왜 그래요? 여성들은 집에서 가사일을 하시나? 가사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그 편견도 심하고 차별도 심하니까요. 나가서 벌어봐야 월급도 얼마 안 주고. 네. 네. 그러다 보니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학부 기준으로 여성과 남성이 진학률은 거의 같아요. 예. 아. 그러니까 학부까지는 남자와 여자랑 비슷하게 대학을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대학원에 가면 여성들이 훨씬 많아져요. 취직을 못해서? 예, 석사 가면, 석사 가면. 그러니까 취직은 잘 안 되고 학력은 네.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네. 아. 그러니까 그냥 여성들은 석사를 가고 석사 가는 대학원 가서 교수가 되고. 교수 사회도 거의 남자판이긴 해요. 그럼 석사만 갔다가 그 또 집으로 가십니까? 그런 것도 많아요. 야. 생각해 보면 왜 우리나라는 교수가 괜찮은 직업일까요? 교수가요? 뭐 급여도 뭐 나쁘지도 않고 왜 다른 나라들은 그럴까요? 어찌 보면. 야, 그 진짜. 그게 뭐 한 15년 전에만 해도 네. 뭐 교수라 그러면 사회 지도층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그렇습니다. 사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불필요할 정도로 이제 교수를 떠받드는 문화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네, 근데 인도는 있습니다. 떠받들긴 떠받들어요. 네, 많이 떠받듭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 학교가 이제 인도 경영학 랭킹에서 1, 2등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디 나와서 저희 학교 교수라 그러면 정말 대우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경제적으로 안 채워주는 거를 사회적으로 채워주는구나. 아, 사회적인 스테이터스는 높은데. 네. 어. 그래서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예요. 난 외국인인데 인도 사회에서 존경 별로 안 중요하다. 그냥 하루에 뺨을 한 대씩 맞을 테니까 연봉은 3배 좀 달라. 아, 그렇게 안 준다. 희한하네요. 굳이 왜 안 주지? 돈이 없어요 학교가? 아, 저희 학교 돈 많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그럼 주면 서로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내 돈도 아닌걸. 저희 총장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전체적으로 하여튼 임금 그런 시장의 임금이 낮다. 그리고 저희 학교가 사실 인도에서 제일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낫다. 얼마쯤 줍니까? 기왕 뭐. 아, 그건 지금 아내가 싫어해서. 아내가 싫어해서. 참 사람이 한 걸음 더 가서. 자, 방송 끝나고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놨다가. 네. 그러니까 주택 시장을 얘기를 하는데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이제 예. 약간의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되는데 이제
인도 사실 데이터도 정부에서 좀 궁색하긴 한데 오른편에 있는 게 건설 재고 얘기예요. 건설 재고가 이제 되게 줄어들었다. 건설 재고 되게 줄어들고 있고 예. 그다음에 요게 이제 하우징 그러니까 주택 담보 관련해서 이제 대출이 늘고 있고 그 작년 대비 얼만큼 늘었는가. 그러니까 뭐 작년 뭐 20년 1월 대비 21년 1월 얼마냐 이렇게 보면 이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많이 쓰고 덜 저축하기도 하지만 요즘에 이제 주택 붐이 일면서 사람들이 계속 돈을 많이 빌려 나가고 있어요. 계속 주택 금융 쪽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계속 짓나 보군요. 짓는 게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이제 이주 노동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는 외국인이죠 보통.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이주 노동자라는 개념이 뭐 외국인이기도 하고 아니면 큰 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 안에서 이주도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일본에서 인도에서 제가 계속 일본에 가끔 인도에서 아무 단서 없이 마이그런트 워커라 그러면 보통은 인도 내에서 다른 주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예. 얘기를 합니다. 아, 네. 근데 그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인구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여기 사진을 이게 알자지라 언론사에서 가지고 온 건데 예. 코로나 때 인도는 갑자기 락다운을 했거든요. 기한을 네. 되게 안 주고 뭐 2, 3일을 락다운을 하면서 그러면 집을 떠나온 노동자들은 보통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아, 일을 못 하는구나. 일도 못 하고 그다음에 생필품도 공급이 안 되죠. 아이고.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생필품을 보급할 계획을 짰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계획은 있었어요. 예. 예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집행이 안 된 거죠. 왜요? 이 사람들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어디 얼만큼 사는지 아는 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처음에 집행하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려가지고 예. 이분들이 그냥 고향으로 걸어가겠다가 락다운 도중에 걸어가겠다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일자리 없고 월급도 안 나오니 네, 차라리 집에 가야 된다. 고향은 시골인데 고향 가면 밭에서 감자라도 캐 먹잖아요. 세상에 굶지 않는다. 예. 그래서 뭐 150km씩 200km씩 걸어가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 나왔거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때 여당에서는 당연히 있어라 우리를 믿어달라 음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야당 지도자였던 라홀 간디 경우는 소셜미디어에 대놓고 집에 가게 해줘라. 얘네도 먹고 살아야지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다 갔어요? 많이 갔어요. 네. 근데 그때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사람이 굶어서 죽는데 뭐 코로나가 지금 문제. 근데 이랬던 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필요하고.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뭐 재밌는 건데 이제 피지를 아시나요? 그래서 좀 재미를 위해서 넣은 건데. 예. 인도의 길에 가면 이렇게 피지 적혀 있어요. 피지. 피지가 뭡니까? 피지. 네. 피지. 뭡니까 아, 저게? 아 뭘까? 이거 예상하기 어려워요. 제가 듣고 나면 아는데. Home like PG라고 되어 있으니까 집하고는 비슷한데 진짜 집은 아닌 그냥 하숙방 같은 건가 보지? 하숙방? Paying guest house예요. Paying guest house. 게스트하우스는 알겠는데 앞에가 뭐라고? Paying. 고통스러움? 아, paying 돈 내는 거. Paying. 달방. 네, 네. 아. 그러니까 호텔인데 한 달씩 뭐. 돈 내고 네, 먹고 자는. 그래서 이제 인도는 이제 좀 저렴한 숙소를 게스트하우스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근데 게스트하우스도 말 그대로 게스트하우스는 뭐 무료인 곳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구분하려고 paying 돈 내는 게스트하우스. 아, 유료 네, 게스트하우스. 네, 네, 그래서 PG라고 예. 써요. 그러니까 저걸 월세로 내고 한 달씩 먹고 자고 월세로 하기도 하고 뭐 주로 끊기도 하고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인도판 고시원이네 네, 좋은 동네에 있는 새로 지은 신축 피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아 고시원 네네 이렇게 나오고 안에 들어가면 요건 이제 캘커타의 꼴까타의 장면인데 이 정도면 되게 좋은 피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네네. 정도면 우리나라 좋아요. 우리나라 고시원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저거는 침대 하나 들어가고 네. 이렇게 선반에 옷 같은 거 놓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저런 것들을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건물주들이 네네 일단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니까 많으니까 네. 아니 이주 노동자들이 원래는 그럼 자는 방이 없었습니까? 잠깐 1년 갔다 왔더니 집이 없어졌어요. 갔다 온 사이에 이제 좀 더 고급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 옛날처럼 그런 데서는 못 네. 사겠다. 뭐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집들도 많이 짓고 있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네.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뭐 배우고 싶어하는 수요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 그렇군요.
집값은 얼마나 합니까? 인도 집값은 많이 올랐습니까? 저는 이제 외국인 어차피 집을 못 사니까 전에 월세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주재원들이 많이 벵갈루르 기준으로 주재원들이 많이 사는 동네의 월세는 2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요즘, 패밀리가 살 수 있는 네네 네. 150에서 200이요? 그 이상 올라갑니다. 네. 150에서 200만 원? 네, 우리 돈으로요. 네. 월세가. 교수님 어떻게요? 교수님 아, 전 학교에서 집을 줍니다. 아 집은 주고. 집은 주고. 아, 아, 학교 좋네. 그러니까 월급이 그래, 많이 안 났구나. 그래. 렌트비까지 주는 셈이네요. 그러면 월세 200이면 좀 전에 교수님 월급 다 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학교에서 집을 주니까. 아 집은 주고. 네네. 그래서 사는 거죠. 젠피지라는 것도 있습니까? 젠피지? 젠피지는 뭐니? 남자용. 남성 전용 원룸.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피지는 남자 건물 따로 여자 건물 따로는 경우가 많아요. 남녀 구별이 유별하고만. 네, 확실하죠. 네.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2012년일 거예요. 델리에서 엄청난 성폭행 사건이 나와서 전 세계를 떠들썩했었죠. 예. 그거는 이제 아는 분들이 설명을 하면 예. 이제 야밤에 데이트를 즐기던 커플이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가 사설 버스였고 예. 이 버스에 있었던 나쁜 놈들이 아. 이 두 커플을 여자를 사망에 이를 때까지 성폭행을 했죠. 버스 안에서 이게 한적한 버스 안에서도 하고 한적한 아. 결국 이게 버스 기사도 한 패였던 거예요? 네, 이게 사설 버스였거든요. 사설 버스가 뭡니까? 그러니까 원래 노선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버스를 빌려가지고 요금 받고 운행하는 그런 류의 버스였던 거죠. 대체로는 어디 갑니다 밖에 서브치고 그냥 가면 원래 가는데. 네네. 그러니까 노선 버스가 있고. 예. 아, 우리로 치면 택시 강도 같은. 네 그런 개념. 아, 택시 기사님이 강도인 택시 강도. 네네. 그 사건 이후로 인도는 이제 법도 강화되고 그래서 성폭행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예.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데이터로도 좀 줄어들었는데 예. 그 인식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불안해하잖아요. 여성들이 특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남녀를 좀 떨어뜨려 놓는 게 여성들한테도 좀 더 좋은 안전한 느낌이 드니까. 아. 이번에 국내선을 타는데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예. 이제 여성분이 처음 비행기를 탄 거예요. 네. 호신용 스프레이를 가지고 탔는데 타면 안 되잖아요. 아 스프레이 갖고 타면 안 됐지. 네네. 근데 모르고 탄 거예요. 예.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안에서 달라 그랬더니 여자가 예. 정말 벌벌 떨면서 나 이거 없이 비행기 못 타겠다고. 아. 비행기인데 한 번도 안 타봤으니까 사설 비행기 아니냐? 아, 네, 정말 벌벌 떨면서 너무, 이걸 못 놓으시더라고요. 와 그래요. 네. 그렇게 계약을 어떻게 삽니까?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근데 이게 어디까지 괴리가? 어. 그러니까 현실과 데이터가 괴리가 커요. 그러니까 현실, 그러니까 현실은 인식과 데이터가 거리가 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불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보다 과장해서 불안하게 느껴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게 막까지 많지는 않으나 제가 그 데이터도 분석을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성폭행 많죠. 근데 네. 인구 대비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 아. 매번 보도되는 게 너무 잦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억 인구인데 예. 범죄율이 같아봐요. 그러면 범죄 횟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보통은 다 어떤 그런 나라들은 그런 범죄가 발생하면 발생하기 전으로 네. 경찰이 그걸 막아주는데 인도는 어떻게 경찰은 부족하고 기자는 많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발생할 때마다 보도는 계속 되는데 근데 이제 막지는 못하는 그거죠. 보도가 좀 극단적인 게 보도가 옐로우 저널리즘으로 네. 아. 극단적인 게 보도가 되고 그 극단적인 보도에는 보통 경찰이 공범인 경우도 많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대충 봐준다든지 아니면 경찰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럼 진짜 무섭겠다. 경찰이 있어도 불안한 네네, 건데 그러면. 네. 그러니까 못 믿지. 그러니까. 그 나가지를 말아야지 그럼. 그러니까 점점 이게 되게 불안해 불안감 되게 높고 근데 순시적으로 개선은 되고 있고. 개선은 되고 있습니까? 네네, 네. 뭐 실제로 예를 들면 뭐 케랄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경찰관의 숫자를 많이 늘렸어요. 네. 그랬더니 범죄가 늘어나죠. 우리나라도 그런데.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경찰이니까 이제 신고를 막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범죄가 막 늘어나죠. 아. 범죄 경찰에. 신고되는 범죄 그렇죠. 범죄 건수가 그 전에는 그렇죠. 묻혀 있다가.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아, 인도는 그렇구나. 또 다른 뭐 예 인도에 또 요즘 재밌는 거 있습니까? 그 자동차는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그 모디 정부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지표가 그 기업 환경 지수라고 불리는 그 Doing Business Index예요. 예. 네.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자정부 시스템도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간소도 많이 하고 기업들이 토지 구매를 할 때 좀 편하게 해주는 여러 시스템도 가지고 놓고 있거든요. 음흠. 그래서 이제 Doing Business 인덱스가 점점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Construction Permit도 이렇게 올라오고 이게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은 되고 있는데 숫자가 예. 낮을수록 좋은 건가 봅니다. 네, 이게 순위거든요. 아, 랭킹이니까. 네네, 랭킹. 점점 좋아지고는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과거 인도와 지금 인도를 놓고 비교하면 점점 개선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불편함이 있고 근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이 돼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도 정부가 제조업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 해외 자본을 많이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자료가 약간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FDI가 GDP의 몇 퍼센트인가, 그러니까 해외 들어오는 자본이 GDP의 몇 퍼센트인가를 보여주는 건데 2014년에 이제 모디 총리가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 넣죠. 요거는 이제 GDP 평균 2.6%다. 네. 이전엔 2.2%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FY0506 요 두 개 빼보세요. 언제부터 시 하느냐가 중요하네. 네. 그러네. 아, 물론 야.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좀 요즘 늘어난 거는 맞는데 예. 모디 총리 전후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렇죠. 네. 야, 진짜. 저건 약간의 장난이고요. 이거 정부 보고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서나 공무원들은 해야 하는 일이 같다. 근데 이제 FDI가 이제 많이 들어온 게 뭐가 있냐면. 예. 그 요즘에 PLI 스킴이라는 걸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생산 연계 인센티브인데 처음 단계는 뭐였냐면 섹터를 정해가지고 정부가 볼 때 이거는 나라 발전에서 필요한 섹터라고 정해놓고 그 섹터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주는 시스템이었어요. 뭐 의약품이든. 네네. 여기 보면 이제 복품이든. 셀 배터리 스토리지가 있죠. 그러니까 네, 요거 이제 오. 2차 전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그다음에 가전제품, 뭐 전자제품 생산 이런 게 그다음에 오토모바일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가 이제 꽤 규모가 있잖아요. 네. 이게 크로라고 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인도 숫자 단위는 약간 기괴한데 우리는 숫자 자리 좀 찍을 때 영어는 세 개씩 찍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만 단위 이제 네 개잖아요. 네. 인도는 처음에 세 개예요. 그다음에 두 개 이렇게 가. 숫자 점 찍는 게 찍어요. 네, 네네. 독특하네. 네. 그래서 렉이란 단위가 있는데 10만입니다. 10만. 그러니까 10만인 게 10 점 찍고 아무튼 1 점 찍고 00 점 찍고 000이 되는 거. 그렇게 돼. 크로는 그 다음 단위예요. 예. 네. 그래서 10만, 100만, 1000만 네. 되는 거고 거기 네. 여기 보면 이제 인도 정부가 뭘 우선시한 발전하는지 느낄 수 있는 게 배터리죠. 그 다음에 모바일이잖아요. 그럼 요 두 개 합치면 뭐가 나옵니까? 전기차가 나오죠. 그런 걸 열심히 하려고 한다.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면 인도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되게 뭐 너희가 할 수 있겠어 이런 느낌인데, 네. 인도 전기차 시장이 지금 이륜 차는 이미 시장이 거의 완성이 됐어요. 이륜 오토바이, 삼륜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전에 전기차와 그다음에 인도 보조금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그런 논문이 있는데 이전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보조금 준다 그러면 전기차 회사가 확 생기고 보조금이 끊어지면 죽고 그러니까 이 패턴을 유지를 해왔거든요. 그럼 과거 패턴만 놓고 판단을 하면 인도에서 전기차는 안 돼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게든 생산만 해내려고 보조금을 줬는데 지금은 생산에 보조금을 주는데 이게 생산이 되면 팔리거든요. 전기는 안 부족합니까? 전기 인프라도 부족하다. 전기 인프라 부족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인도에서 전기차가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적어도 1륜차, 3륜차는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고 이제 4륜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지금 4륜차 시장, 전기차 시장에 가장 그 잘 팔리는 회사는 타타거든요. 예. 타타 같은 경우는 뭘 가지고 있냐면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타도 발전 시설이 있고
타타가 자기네들이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차를 만들어 팔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우선 전기차 시장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 차량 시장을 보면 현재 마켓쉐어 1등은 마루티 수즈키라는 회사입니다. 수즈키. 네, 마루티라는 네. 원래 인도 회사가 공기업이 있었고 이게 너무 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수즈키가 인수를 해가지고 마루티 수즈키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고 예. 2위는 H 회사입니다. H? 네. 혼다? 아닙니다. 현대? 현대입니다. 어 현대가 인도에서 네. 2위입니까? 네, 현대가 지금 1위를 찍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현대가 2위고 1등도 사실 일본 회사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회사는 K로 시작합니다. 기아. 맞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기아가 왜 성장하고 있냐, 뭐 기아가 잘하고 다 있죠. 기아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SUV 수요가 많이 늘고 있어요, 인도에서. 기아가 SUV 잘하니까. 네, 기아 SUV 잘하기도 하고 이제 약간 전략적으로 인도에서는 SUV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SUV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있고 기아가 거기서 이제 빠르게 치고 들어와서 이제 경제 성장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도 이야기는 네. 오늘은 마이크 관계상, 마이크 관계상 오디오가 또 튀는 네. 관계로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예. 시간도 얼추 됐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가시기 전에 언제 가세요? 저는 이제 5월 말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 아니, 좀 여유 있으시네. 네, 아무튼 그 사이에 우리가 네. 인도 쏙쏙 다 빼먹읍시다. 네. 다음에 또 인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예. 인도에서 오신 네, 맹현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